전공 수업이 없는 주말. 느지막이 일어나 첫 끼를 준비하는 승훈 씨. 올해 초부터 자취 생활을 시작해 손놀림이 꽤나 익숙한데요. 사실 학교 내 모임이나 행사들이 공식적으로 모두 중단된 상태라 꿈 많은 새내기라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내 살림과 과제, 온라인 수업의 반복이었죠. 요즘에는 그냥 과제하고 회의하고 과제하고 회의하고 거의 대부분에서 집 안에서만 이제 필기, 아니 뭐 리포트 쓰거나 뭐 편집하거나 그런 거니까 집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것 같긴 해요. 뭐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음악 듣고 뭐 잠 자고 그때 동안 못 잤던 잠도 자보고 그냥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는 반강제적 집콕 생활. 안녕. 안녕. 현진 씨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오늘은 고향 친구들과의 온라인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초코파이 먹는 거야? 나 이거 시켰어. 어, 보여? 볶음밥이야? 아니, 아니. 치킨, 치킨. 이렇게 얼굴 보며 대화하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는데요. 그냥 대면 수업 몇 개야? 나 대면 수업 하나도 없어. 김다현 하나? 나 하나. 그럼 니 왜 기숙사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안 하더라고. 아, 그래? 그럼 맨날 기숙사에만 있어? 근데 애들 SNS 보니까 이제 막 신입생 환영식 이런 거 하던데. 맞죠. 맞아. 애들이 그랬어. 미개봉 중고라고. 맞아, 미개봉 중고. 코로나 시대 20학번 새내기들의 처지는 어디나 비슷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학식 뭐 OT 같은 것도 취소되고 입학식도 취소되고 했을 텐데 그때 셋이서 뭐 같이 한 얘기 같은 거 없어요? 이게 되게 아쉽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우린 뭐 취소됐는데 너넨 어떠냐 뭐 이런 얘기. 약간 힘들게 대학 왔는데 뭔가 날아가는 느낌? 1년이 약간 좀 아쉽고 그렇죠.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요. 이 정도면 고3 때보다는 재밌는 생활을 즐기는 것 같아요. 맞아. 주어진 환경 내에서는 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절이 또 지나면 이 순간도 추억이 되고 모니터 넘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날도 오겠죠? 벨트부터 매겠습니다. 우리 코너 벨트 매세요. 벨트 매세요. 벨트 매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12시 반이면 하교하는 1학년들은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오, 준서 허리 딱 붙여보겠습니다. 수준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자세? 왜 찍고 있다, 지금? 감독은 아니, 날 왜 찍어? 호기심이 많은 1학년들의 대화는 쉴 틈이 없네요. 야, 근데 여기 진짜 다큐라고 써있네, 다큐. 어, 2위에서 다큐. 다큐멘터리야. 다큐멘터리? 아, 거기! 어디? 아, 출발! 가자.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동네 태권도 학원. 마음은 급하지만 손 소독과 체온 체크는 잊지 않는데요. 지난 1년 가까이 몸에 밴 습관입니다. 이제 마음껏 뛰어노는 자유 시간. 사실 수업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학교와 학원 사이 시간 공백이 있는 아이들을 데려와 돌봄 교실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이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소리가 그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봄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와 대학교의 등교가 제한되면서 많은 학원들이 휴원 권고 대상에 포함됐고 아이들도 등원을 중단했습니다. 너무 좀 공허함도 많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서 나갈 것인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상가에 굉장히 학원들이 많은데 모든 학원들이 다 전부 다 스탑이 돼버려서 상가 원래 항상 아이들 웃음소리하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하고 듣던 상가가 너무 조용하고 공허하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다시 아이들이 돌아왔고 학원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네, 갑니다. 따라주세요. 그렇죠. 자, 준비! 준비! 네, 갑니다. 따라주세요. 그렇죠. 학교도 학원들도 다 문을 닫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만 들었던 그때 아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도복새 지금 세 번 났습니다. 엄마 터지겠어 나. 아이 옆으로 가. 친구들은 태권도장 좋아해요? 네. 왜 좋아해요? 재밌어요. 스트레스 풀려고요. 근데 중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태권도장 못 오던 시절 있었잖아. 네. 그때 기억나요? 네. 그때 뭐 했어요? 게임했어요. 핸드폰 게임. 집에서 하루 종일? 그냥 잤어요. 그럼 친구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요. 보고 싶었다. 1학년 친구들 이제 입학이다 그랬는데 학교 못 간다고 들었을 때 다들 어떤 생각 들었어요? 불쌍했어요. 아니 그 첫 번째로 학교 왔는데 막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친구는? 아 그게 아니라 학교에 가면 한 5교시 때 급식 빨리 다 먹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보면 좋은 좋은데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고 찝찝할 것 같아요. 입학하는 그런 아이들이나 뭐 졸업하는 아이들이 이게 인생에 있어서 좀 중요한 추억을 못 누렸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런 게 좀 빨리 완화가 돼서 아이가 좀 입학식 때 좋은 추억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코로나야! 코로나야! 아니, 코로나야! 코로나야! 물러! 물러! 아! 물러! 물러! 자, 좋습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진 세상. 혹시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고요. 등교를 했어요. 코로나가 끝났어. 무엇을 하고 싶어? 나 정말 학교에 와서 친구랑 말하고 놀기. 친구랑 말하고 놀기. 학교에서 놀기. 학교에서 약속하고 놀기. 약속하고 놀기. 운동장에서 놀기. 이제 어느 날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마스크를 벗고서 가자.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그날. 1학년 아이들은 어떤 바람들을 꾹꾹 눌러 적었을까요? 주는 뭐 하고 싶을까? 여자는 뭐 하고 싶어요? 달리기네요. 선생님 인터뷰할게요. 주는 뭐 하고 싶어요? 달리기. 달리기 하고 싶대요. 그리고 네. 나가주세요. 집에서 이거 배웠어요. 사랑하는 친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 없어질 것 같아요? 2021년. 2021년 한 후반 정도? 아니 2021년. 빌 게이츠가 그랬잖아요. 10월 20일? 깜빡 잠이 들었다 깬 것처럼 그날은 그렇게 한낮의 꿈처럼 올지도 모릅니다. 2021년 10월 11일 화요일 날씨 맑음. 오늘 코로나가 끝나서 운동회를 했다. 나는 홈팀이었다. 그리고 홈팀이 1등이었다. 또 하고 싶었다. 그때는 마스크도 벗고 친구들 다 같이 모여 언젠가 언니 오빠들이 1학년 때 그랬던 것처럼 마음껏 달릴 수도 있겠죠. 뭐 소원 미는 나무나 그것만 보면은 다 이렇게 빌어요. 운동회 하게 해주세요. 아, 네. 지금 운동하고 싶어요. 뛰고 싶고 다리 찢게 하고 싶어요, 지금. 줄넘기 하고 싶어.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마스크 벗고 놀이방도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수영장도 가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운동회 오랜 기다린 만큼 얼마나 또 신이 날까요? 대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축제도 즐기고 이제 못 본 동기들도 정말 많으니까 다 같이 얼굴 보고 사진도 찍고 싶고 친구들끼리 이제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얘들하고 놀러 다니기. 난 축제? 아 축제! 어 축제! 어. 햇살 좋은 어느 계절, 이 모든 1학년의 바람들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주겠죠?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한목에 처리하는 거 그거는 100% 지금 이거 불법 투기거든. 자꾸 밤으로다가 몰래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전문 투기꾼이에요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사기꾼들이 간파를 한 거죠. 법을 이용하고. 법이 없어요. 무주공산이에요 그냥. 제주권 갖다 버리고 돈 벌마 끝이에요. 전국에 폐기물 투기 본부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끝까지 쫓아간다고.